안녕하세요. 트럼펫트로 톨로석의 강성환입니다. 오늘은 투톨에서 처음으로 트럼펫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멋진 악기 보이시죠? 이것이 지금 연주하고 있는 아담 라파가 만들어내는 유럽의 명품 트럼펫 로투스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울산의 김정수 대표님께서 저희 투톨에서 한번 리뷰를 하면 어떨까 해서 흔쾌히 회원님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자, 아담 라파의 연주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연주였습니다. 트럼펫 이 저음의 풍부함과 이 고음의 밸런스가 환상적입니다. 우리나라의 트럼펫은 야마하, 바하 이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야마하는 입문용에서 프로까지 가격이 아주 다양합니다. 50만 원대부터 1000만 원대까지. 그리고 바하. 바하도 학생용 100만 원대에서 시작하여 가장 많이 쓰는 37 모델 340만 원 정도. 그 위에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선 오케스트라의 주자들이 100% 거의가 바하를 사용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에서는 음색의 일치성을 갖기 위해서 연주자들이 바를 쓰다 보니까 모든 트럼펫터들이 바를 최고로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그분들께 레슨을 받다 보니 야마하로 시작해서 바로 바꾸는 것이 아주 이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명품 악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악기도 이제 개성 시대입니다. 우리 투톨 회원님들도 야마하나 바가 아닌 더 쉽게 편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를 찾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나라 수입 악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모카 악기사에서는 400만 원대 스톤비, 캐논볼, 그리고 심노 악기사에서는 제임스 모리슨의 800만 원의 샤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투톨에서는 유럽의 명품 트럼펫 로투스 트럼펫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소리가 상당히 맑습니다. 좋은 악기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초보 때는 소리를 내고 만드는 연습이 힘들죠. 악기의 조건을 내 것으로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소리가 좋아지고 경륜이 생기면서 연주를 시작하다 보면 악기에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악기는 기본적으로 멋진 소리를 내야 하고 음정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기가 가볍고 편한 감을 주어야 하며 연주자가 의도한 대로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리, 강하고 여린 소리를 마음대로 내주는 악기가 좋은 악기인 것입니다. 이 악기가 로투스 트럼펫입니다. 멋지죠? 완전 빈티지로 어떠한 라카체 광택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벨은 울림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이 벨은 인청동, 즉 청동의 인을 첨가한 합금으로 만들어졌고요. 여기가 벨,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황동,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만들어져서 강렬하고 밝은 음색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소리가 변형되지 않게, 즉 찢어지거나 갈라지는 소리가 나지 않게, 또 크게 불어도 작게 불어도 음색의 변형이 없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 특징적으로 보시면 바하나 야마하의 모델과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튜닝 슬라이드, 자, 뒤쪽에, 그리고 피스톤의 모양, 무늬, 그리고 밸브캐. 일반적인 트럼펫하고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로투스 트럼펫을 가지고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많은 시연을 했습니다. 자,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 트럼펫 연주가 애슐린 파커, 아르톤 뱅크 교수, 그리고 파비노 코스타의 연주였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주 시원하죠? 고음 음역대에서는 충분히 밝은 소리를 내고 있고, 중음, 저음 이 음역대에서는 부드럽고 진한 음색을 멋지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자, 이제 이 로투스 트럼펫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튜토리얼에 저의 연주와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투스 트럼펫의 첫 번째 특징은 리드 파이프입니다. 리드 파이프. 자, 리드 파이프는 마우스 피스에서 튜닝 슬라이드까지 이 파이프를 말합니다. 보통 트럼펫은 파이프, 구멍이 난 것을 사용하는데 이 로투스 트럼펫의 리드 파이프는 속이 꽉 찬 금속을 드릴로 뚫어서 가공하고 바깥쪽을 다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의 손상이나 변형이 없이 음정의 정확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옛사랑을 위한 트럼펫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소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음정의 흔들림이 없고 아주 정확한 느낌이 듭니다. 자, 다음 로투스 트럼펫의 두 번째 특징은 이 밸브 블록입니다. 이 피스톤에 있습니다.
자, 이 피스톤을 보시면은 이 공기 통로가 완전히 뚫려 있습니다. 즉, 호흡이 슬라이드 어느 곳을 지나도 저항이 없게, 즉, 소리가 쉽게 나고 빠른 프레이즈에서도 모든 음들이 쉽게 연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밸브 블록은 차량의 엔진과 같습니다. 이 밸브 블록은 우주선 엔진용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완전히 뚫려 있는 상태로 특허 출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톨에서 빠른 패세지를 가지고 있는 운용의 가지마, 그리고 이별의 부산 정거장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펫의 소리는 연주자가 어떤 음색을 연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한 기본 조건이 잘 갖춰지면 연주하기가 훨씬 편해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특징, 맞춤형 벨입니다. 요벨 사이즈가 아주 다양합니다. 금속을 망치질하여 트럼펫의 어떠한 음색이나 질감이 원하는 상태의 벨 사이즈로 만들어 크게, 작게 연주를 해도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시켜 연주가 쉽다는데 특징이 있고, 적은 양의 호흡으로도 큰 울림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 소리가 일반 트럼펫 소리와 아주 다릅니다. 가볍고 견고합니다. 자, 전통 트롯 물레방아 도는 데와 우수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로투스 트럼펫을 우리 울산의 김정수 대표님께서 저를 뭘 믿고 지금 제가 한 달째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장점은 너무나 많지만, 자,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요 밸브 캡에 있습니다. 요
꽃잎 모양의 벨브 캡은 가벼운 거, 중간 캡, 속이 빈 거, 그리고 무거운 캡, 속이 꽉찬 캡, 세 가지로 이루어져 이 연주자의 취향에 따라 달리할 수 있고 모든 음역대에 안정된 음역 조절과 풍부한 음색으로 자신감 있는 연주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밸브 캡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슬라이드도, 밸브 캡도, 벨도 모든 것이 맞춤형 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투투월의 발라드풍의 트롯,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펫의 명품, 명기, 로투스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굿입니다. 우리 투톨의 구독자님들, 회원님들, 여유가 되면 이 로투스를 사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개성에 맞는 트럼펫을 찾길 바랍니다. 악기가 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편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악기가 비싸다고 무조건 소리가 잘 나는 것이 아니라 회원님들이 어느 정도 홀로서기가 이루어졌을 때 좋은 악기는 우리 회원님들의 연주를 더욱 멋있고 감동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소리, 음정의 안정감, 내가 원하는 음색을 만들어주고, 또 모든 음역대에서 쉽게 소리를 낼수 있는 나만의 트럼펫. 그러한 악기가 여러 회원님들에게 즐거운 트럼펫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이 트럼펫 리뷰 첫 번째로 명품 트럼펫 로투스 특징을 알아보고 시연을 해봤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펫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